2023 김천컵 프로볼링 대회 이제 단체 결승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앞서 3위 결정전에서 팀 미스틱 브레그와 팀 스톰의 맞대결이 있었고요. 팀 스톰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제 팀 MKHNC와 마지막 이 우승컵을 놓고 두 팀이 경쟁을 펼치겠습니다. 이 두 팀의 경기 전 양 팀 주장의 인터뷰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박승현 아나운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선수 인터뷰 만나보시죠. 단체전 결승팀 스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진출 전에 승리 포인트와 그리고 수은북 선수를 뽑는다면? 저죠. 네, 저라고 생각합니다. 승리 포인트도 저랑 접니다. 네, 마지막에 4배가를 네, 기록하셨어요. 네. 아, 정말 네, 대단했습니다. 네. 뭐 네. 행운의 스트라이크도 있었지만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에 스트라이크 4개를 치면서 이긴 것 같습니다. 네, 결승전에 임하는 각오 안 들어볼 수 없겠죠? 결승은 말 그대로 결승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나머지 우리 두 동생이 이번엔 잘해줄 거라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승 후 공약 한번 들어볼게요. 공약이요? 네. 예, 스트라이크를 많이 쳐서 우승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결승전 진출팀 스톰을 만나봤습니다. 자, 김영관 선수가 수훈 선수를 본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김영관 선수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이렇게 팀 못 올라간 예. 게 되게 아쉬운. 자, 이렇게 팀 스톰의 주장인 김영관 선수를 만나봤고요. 이제 뭐 이 앞선 경기를 치르지 않았고 기다리고 있었던 팀이 있습니다. 팀 MKHNC의 주장 네. 안준상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단체전 결승 1위로 진출한 MKHNC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어떻게 풀어가실 예정인가요? 일단 저희가 신생팀이어서 일단은 뭐 어떻게 풀어간다는 것보다 일단 저희 선수들이 편하게 치게끔 이제 제가 다독여 주면서 이제 편하게 치는 쪽으로 해서 그냥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팀 MKHNC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강점이다라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강점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없고 일단은 저희 일단 선수들 중에 작년도 우승한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또 루키상 받은 선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게 이제 강점이라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일 큰 강점인데요. 네. 네, 마지막으로 공약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레인 패턴이 그렇게 쉬운 편이 아니어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칠 때마다 선수들 이제 능력치 봐서 빠른 선수 교체나 아니면 볼 교체를 해서 그런 레인 패턴 공략하는 방법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결승전 진출을 1위로 한 MKHNC 팀을 만나봤습니다. 네, MKHNC의 주장인 안준상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역시나 이제 안준상 선수도 오늘 이 레인 패턴의 어려움에 대한 점을 언급을 해줬거든요. 레인 패턴 자체로 뭐 하이스코어 레인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3번 레인 같은 경우에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2번 레인도 어프로치나 이런 여러 가지 컨디션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다 보니까 이 볼링이라는 운동이 참 이래서 참 어렵고도 재밌는 게 이런 뭐 예를 들어 골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바람과 거리와 이게 다 눈으로 보여지잖아요. 네. 근데 볼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쉽다고 하더라도 내가 쳐보면 어떤 상황이지 또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뭐 걸어다니면서 뭐 오일을 확인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럼 실격되죠. 예, 그렇죠. 지금 안준상 선수 같은 경우에 예전보다 스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수정을 했어요. 네. 굉장히 큰 키에서 나오는 굉장히 강한 파워 스텝으로 굉장히 강하게 익스텐션을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부드러워져서 올해 정말 좋은 성적을 낼 것 같아요. 작년에도 뭐 TP 파이널을 여러 번 나와서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항상 영순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어쨌든 이 MKHNC도 앞선 경기 이제 팀 스톰이 얼마나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왔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럼요. 예, 조금 더 긴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긴장 많이 될 겁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안준상 선수가 연습 투구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뭐 표정을 봐서는 그렇게 크게 긴장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예, 표정을 봐서는 뭐 굉장히 편안한 거 보니까요.
결승에서 되게 좋은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됩니다. 네. 아, 이 3위 결정전부터 너무 치열하고 재미있는 경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결승전이 더욱더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절정의 기량을 보여줄지. 3위 결정전에서는 김영관 선수가 그런 키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예. 제가 보기에는 팀 MK에서는 MKHNC에서는 강민서 선수가 키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지금 왼손이고 굉장히 파워플레이어입니다. 굉장한 MKHNC의 지금 가장 왼쪽에 위치한 선수입니다. 예, 예. 네. 자, 선수들이 이제 소개를 위해서 앞으로 나와 있고요. 자, 먼저 1위 팀입니다. 팀 MKHNC 안준상, 강민석, 조재영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단체전 2위로 진출했습니다. 자, 이어서 팀 미스틱 브레그를 꺾고 올라온 팀 스톰, 강민원, 진상범, 김영관입니다. 우승팀 우승컵을 놓고 네. 이제 단 한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는 양 팀입니다. MKHNC는 바로 이제 주장 안준상 선수가 준비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프레임 투구. 안준상 스트라이크. 출발이 좋은 오. MKHNC 거의 완벽한 스트라이크 모션이 나왔습니다. 네. 앞서 이제 경기 전에 안준상 선수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권영준 해설위원께서 네. 이게 본인의 스타일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이 그리고 그 워크 패턴을 바꾼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바꿔서 또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공교롭게도 또 굉장히 또 기대를 많이 해주고 계신 진상범 선수가 네네. 첫 프레임 투구자가 됐습니다. 진상범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앵글을 약간 좁혀본 것 같은데 네. 스탠스를 내리고 타겟도 같이 내려서 좀 앵글을 좁혀서 플레이를 한 것 같은데 안쪽으로 치우쳤어요. 네네네. 난감해 하고 있네요. 예, 굉장히 실망스러워하는데요. 스페어 처리 잘 해줘야겠죠. 네, 깔끔합니다. 많이 아쉬워하네요. 예. 이어서 2프레임 강민석 선수가 투구를 하겠습니다. 올해 7년 차고 작년에 첫 우승을 했죠. 예. 마지막에 쓰러집니다. 더블 기록하는 MKHNC. 아, 이런 이 마지막에 네. 핀이 저렇게 쓰러지면 기분이 어떻나요? 저게 핀 리바운드로 네. 7번 핀이 넘어졌는데 강한 RPM이죠, 저거는. 높은 RPM을 구사하는 선수들이 저런 핀 액션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어서 강민환. 예, 마지막에 핀 하나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아마 저게 약간의 캐리다운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강민환 선수도 투구 이후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느껴지는 그런 제스처였는데요. 네. 마지막엔 그 자신감이 좀 아쉬움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예, 스페어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MKHNC는 이제 터키를 노리고 있습니다. 조재영 선수는 막내죠, 팀에. 네, 작년 루키입니다. 네.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조재형도 따라갑니다. 네. 와, 지금 오우. 팀 전원이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했어요. 확실히 이제 1위 팀다운 면모를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긴장할 거란 그런 예상을 완전히 틀리게 만들어준 아주 역시 1위다운 멋있는 투구였습니다. 네. 자 이제 앞서 이제 3위 결정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또 팀스톰은 주장이 뭔가 보여줘야겠죠. 네. 김영관, 김영관이 해내는군요. 아, 네. 아까 이쪽에서 약간 바깥으로 더 나가서 티펌핀이 남은 걸 생각을 해서 앵글 조정을 조금 했어요. 네. 브레이크를 약간 왼쪽으로 놓고 스탠스를 조정을 해서 앵글도 아까보다 약간 좁게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투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영관 선수가 바로 네 번째 프레임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김영관 선수 오늘 정말 컨디션 좋은데요. 네. 진짜 연습량은 KPBA 최고입니다. 네. 더블 도전하는 김영관. 와. 김영관! 역시 더블! 와, 김영관 선수가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선수들이 연습용 선수가 있고 정말 본 게임용 선수들이 있거든요. 예, 예. 대표적인 연습용 선수가 저 같은 선수고요. 김영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연습 때보다 TV 파이널에서 투구하는 모습이 훨씬 스윙이 더 좋아요. 예, 승부사 기질이라고 하죠. 예, 예. 예. 어쨌든 팀의 주장, 팀스톰의 주장 김영관 선수가 분위기를 바꿨고 네. MKHNC는 강민석 선수가 네 번째 프레임 준비합니다. 강민석! 와, 강민석!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약간 마지막에 피니시 모습을 보고 약간 미스를 한지 않았나 싶었는데 아우, 저 공 회전 보세요. 회전이나 뭐 볼 스피드나 예.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포백어를 네. 기록하게 된 MKHNC 팀입니다. 캐릭터가 너무 귀엽고 너무 그렇죠. 예. 뭔가 지금 떠오르는데 말하기가 참 팀스톰의 강민환. 조금 안쪽으로 치우쳤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따가 강민환 선수 같은 경우에 개인전 할 때도 저렇게 자꾸 홀딩 에어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지금보다는 앵글을 조금 더 키워서 예. 경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팀스톰의 선수들이 못하고 있는 게 아닌데 네. MKHNC의 선수들이 워낙 지금 완벽하게 네네. 투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볼링이 끝나봐야 알거든요. 그러니까요. 끝나기 전엔 몰라요. 저도 이제 중계를 하다 보면 네. 포인트가 밀리고 있는 팀에게 기회는 오더라고요. 예. 예. 조재형. 가자, 가자, 가자.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렇게 뭔가 네. 한 팀이 완벽하게 일방적으로 가는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아직은 점수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해요. 네. 하지만 또 후반에 어떻게 될지 이 또 이게 7텐이 한번 세면 머릿속으로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잔상이 또 남아요. 어쨌든 피지컬도 중요하지만 멘탈이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예, 때문에 TV 파이널에서는 그냥 그 스윙 하나만 딱 생각하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아, 일단 7번 핀을 네. 공략을 했습니다. 이제는 팀 스톰이 할 만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6프레임부터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하면 8핀 차이밖에 안 나요. 네. MKHNC는 266점이고 팀 스톰은 258점이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진상범 진상범 오 마지막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어우 제가 아까 편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볼이 포켓팅을 했을 때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5번 핀 그리고 8번 핀을 쳐주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편향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아 편향이 너무 없어진 거예요. 그냥 뚫고 가버린 거예요. 네. 핀을 맞고 왼손 같은 경우에 약간 왼쪽 방향으로 볼이 많이 가는 거를 편향이 많다고 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네. 볼 액션이 너무 강한 거죠. 이게 파워 플레이어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네. 볼의 힘이 너무 강하다 네, 보니까 너무 강해서 그냥 밀고 들어가는 예, 예, 거죠. 예. 안준상 선수입니다. 아, 좋아요. 오, 스플릿이 됐어요. 야, 이거 이러면 저 정말 이제는 지금 만약에 여기서 또 사실 스페어하기 굉장히 어려운 핀이 섰기 때문에 예. 또 오픈이 되면 이제는 정말 예. 아무도 몰라요. 굉장히 아쉬워하는 안정상 네. 선수인데요. 갑자기 분위기가 지금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두 프레임 연속으로 스페어 처리를 하지 못한 MKHNC가 됐고요. 네네. 예. 안준상 선수가 바로 7프레임 준비합니다. 오 이번에도 조금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는데요. 네. 연습할 때 브레이크 포인트를 저거보다 훨씬 더 바깥에 놓고 연습하는 걸 제가 봤는데 네. 갑자기 너무 브레이크 포인트를 너무 왼쪽에 두고 지금 투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개인전을 할 때도 저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생각보다 그 예선이나 준결승 때 그 선수들이 쳤던 그런 방법들이 약간 지금 안 통하고 있어요. 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2번 레인도 그렇고 3번 레인도 그렇고 홀딩 안쪽 오리라고 뭐 동호인들 말씀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홀딩 에어리라고 합니다. 그 홀딩 에어리가 지금 좀 약하고 뒤에
공이 잘 들어오면 더 나가서 더 잘 들어오는 그 리커버리 지역이 약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지금 약간 안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팀 스톰의 진상범. 아 정말 이 오른쪽 레인 그러니까 3번 레인의 스트라이크가 네. 굉장히 어렵네요. 네네. 지금 스탠스를 좀 이동을 해서 좀 더 안쪽에서 앵글을 좀 더 키워서 투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6번 핀이 남았습니다. 네. 6번 핀은 한 두 보드 정도 두껍게 들어가면 6번 핀이 남거든요. 스페어 처리가 됐고요. 이래서 7프레임에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네. 오히려 지금 팀 스톰이 한 핀 정도 앞서고 있는데 8-93입니다. 결국에는 또 마지막까지 가봐야 네. 예. 네. 8-90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면 90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판결음이 날 것 같아요. 네. 팀 MKHNC 같은 경우에는 225점이 맥시멈이고요. 지금 팀 스톰 같은 경우에 226점이 예, 맥시멈입니다. 뭐 굉장히 특이한 셋업 자세를 갖고 있어요. 네. 조재형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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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넘어갔어요. 아우 마지막에 굴러 굴러서 예. 네네. 저 메시지 핀이 내려오기 맞아서 넘어지기 전에 밑에 위에 기계가 내려오면 저건 핀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네 아주 간발의 차이로 지금 스트라이크 됐어요. 네 다시 보시죠. 자 볼까요? 돌아 돌아 자자자 이제 내려오고 있죠. 치고 난 다음에 내려오죠. 아, 지금 내려왔네요. 예, 지금 내려왔죠. 와 이런 장면이 나오네요. 네네네. 네. 강민환. 오. 네 마지막 10번 핀이 쓰러졌는데요. 홀딩을 이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6번이 또 살아 있습니다. 예. 지금보다는 조금 앵글을 키워서 투구를 해야 좀 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전 반경이 좀 더 커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 스탠스 타겟을 조금 더 벌려 줘야 돼요. 네. 이렇게 레인 변화가 올 때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스탠스 타겟을 바꾸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볼을 바꾸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나의 피지컬에 변화를 줘서 뭐 스피드를 준다든지 아니면 회전 반경을 좀 더 적게나 많게나 이렇게 주는 방법들이 있는데 네. 각각 선수들마다 그 우선순위가 좀 다릅니다. 그렇군요. 강민석. 강민석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다시 MKHNC가 스트라이크 감을 잡기 시작했어요. 와 핀 액션이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네. 아 근데 강민석 와. 선수는 이 파워가 예. 처음부터 다릅니다. 대단합니다. 파이팅도. 아. 예, 대단하고요. 본인의 역할을 다 하고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김영관입니다. 아, 주장 김영관. 아, 텐핀이 또 우뚝 서 있군요. 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까 스트라이크 쳤을 때하고 크게 차이가 없었거든요. 네네. 야, 3번 레인이 어렵네요, 진짜.
선수들이 못 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점수가 안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템프레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MKHNC 쪽으로 많이 좀 기울긴 했어요. 네. 예. 근데 아직 모르는 그렇죠. 게 예. 팀스톤 같은 경우에 지금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면 204점인데 또 MK에서 만약에 혹시 네. 오릅니다. 그렇죠.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예. 어쨌든 아. 스트라이크를 오! 마지막에 스트라이크를 완성합니다. 행운의 스트라이크. 예. 자, 이런 게 또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 네. 모릅니다. 만약에 팀스톰이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고 MK가 스페어를 한다면 MK가 이제 우승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야, 마지막에 김영관 선수가 몸을 굉장히 많이 쓰는군요. 이제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네. 팀스톰은 무조건 스트라이크 아웃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투구인데요. 이번에도 스트라이크입니다. 마지막 보너스 투구까지 네. 하게 되는 팀스톰입니다. 이번엔 아주 정확하게 정확하게 스트라이크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MKHNC를 압박을 할 수 있어요. 네. 네. MK에서 과연 누가 마지막 투구를 할까요? 저는 강민석 선수가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컨디션이 좋아 보였거든요. 네, 네. 예. 자, 김영관 선수가 마지막까지 스트라이크 아웃을 할 수 있을지. 자신감 있게 투구를 맞췄고요. 김영관이 깔끔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야, 김영관 선수는 3위 결정전부터 결승전까지 네. 아, 대단한 모습 보여주는데요. 정말 주장에 걸맞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MKHNC는 어떤 선수가 템프레임을 책임질지. 예, 역시나 예상이 맞았군요. 제가 점수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214점입니다. 네. 오늘 내내 좋은 모습 보여줬던 강민석. 템프레임 첫 투구 떠났고요. 와, 완벽합니다. 이걸로 뭐 거의 이제 승기를 잡았다고 봐야겠죠. 제가 시작하기 전에 키플레이어가 누구냐고 물어보셨을 때 강민석 선수라고 했죠. 네, 예. 정확히 맞았습니다. 네. 뿌듯합니다. 그래서 와. 야, 근데 김영관 선수가 앞선 템프레임에서 저렇게 터키를 했으면 좀 심적으로 네. 부담이 될 만도 한데 네. 와, 정말 대단합니다. 확실히 작년에 우승을 한번 해서 그런가 여유가 굉장히 많아요. 네. 템프레임 첫 오. 마지막 챔피언샷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에 조금 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예. 예. 어쨌든 네, 강민석 선수가 템프레임을 하면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자, 마지막 샷 출발합니다. 예, 한 가운데로 보냈던 강민석 선수입니다. 하지만 팀 MKHNC가 팀 스톰을 누르고 단체전 우승을 차지합니다. 와, 이렇게 팀 MKHNC가 뭐 예선에서도 1위를 차지했고 마지막 이 결승전에서도 팀 스톰을 누르면서 우승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이 세 선수의 뭐 시너지 효과도 굉장히 좋았고 오늘은 강민석 선수의 컨디션이 정말 좋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파워가 느껴지는
투구를 보여줬던 강민석 선수입니다. 이 세 선수들 올 시즌 기대 많이 해봐야 되겠어요. 네. 아주 뭐 엄청납니다. 네. 올 시즌에 계속해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어지는 대회에서도 이 세 선수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 초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선수들이 모두 스트라이크를 하면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고, 이 샷이 정말 압권이었죠. 네. 조재영 선수의 샷이었는데 저게 마지막에 저렇게 넘어갈 예. 줄. 네. 메시지 핀이 그냥 어마어마한. 이렇게 되면서 뭐 기세를 잡았고요. 그러면서 네네. 우승까지 거머쥘 수 있었던 팀 MKHNC가 됐습니다. 자, 우승팀인 팀 MKHNC 인터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전 우승팀 MKHC 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신생팀으로 첫 단체전에서 우승을 했어요. 소감 네. 어떠신가요? 이게 저도 이제 단체전 간만에 올랐는데 일단은 저희 팀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진짜 그 저희 MK 트레이닝 김주현 회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팀 우리 막둥이 강민석 프로, 조재영 프로한테도 정말 잘 따라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팀의 강점으로 이제 우리 팀은 팀원 자체가 이제 강점이다라고 했는데 네네. 정말 팀원 자체로 우승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번 대회 정말로 접전이었잖아요. 그때 네. 기분 어떠셨는지? 이게 이제 접전만큼 우승하고 나니까 기쁨은 두 배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네, 그럼 다음 대회는 이제 목표가 어떻게 될까요? 목표는 항상 똑같습니다. 이제 우승을 했으니까 이 분위기 이어가서 청주 시합 때도 이제 저희 팀 H 팀 2연승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단체전 결승팀 MKHNC 팀을 만나봤습니다. 정말 세 선수가 이제서야 뭔가 긴장이 좀 풀린 모습을 보니까 예, 저희도 좀 같이 이제 긴장이 좀 풀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아주 파워 있는 모습으로 우승컵을 차지하게 된 MKHNC 팀이고요.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준상, 강민석, 조재영 선수였습니다.